지난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52.8% 급증하면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7%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수혜 대상과 지원 조건 등 보조금 지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의 기초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게 지원되는데 지원 규모가 280억 달러에 달해 기업들의 로비전도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기관들이 연초에 적극적으로 채권을 사들이는 연초 효과가 마무리되고 4월 경계령이 퍼지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우수한 공사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 가열인 회사채가 수급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는데 지난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입니다. 한동안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8만 100수 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내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연말인 12월쯤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다시 4개월 만에 역대 최고점에 근접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